자, 1번부터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네. 1번, 가라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여기 가부터 라까지 석탑이 나와 있고, 각 해당하는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데, 올바르게 연결되는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 가는 분황사 석탑인데요. 지금 이 분황사 석탑은 신라시대 선덕여왕 3년에 분황사 중건과 함께 이제 만들어진 석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백제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이건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탑이고, 그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쌓아 올린 모전 석탑이 이제 큰 특징입니다. 그 현존하는 신라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이게 현재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은 이제 임진왜란 때 크게 훼손된 것을 1915년에 일본인들이 수리를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는 미륵사지 석탑인데요. 이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시대 때 목조탑의 건축 양식을 모방해서 이제 화강석으로 만든 석탑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은 한쪽이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 붕괴가 우려된다고 콘크리트를 이제 발라서 크게 이제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2001년 10월에 이제 해체 보수 작업에 들어가 있으며 이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을 보면은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요. 이것 또한 이제 백제 시대를 대표하는 이제 탑입니다. 이제 국보 제9호로 이제 지정이 돼 있으면서 목탑의 구조랑 비슷하지만 이제 돌의 특성을 살려서 전체적인 형태가 매우 이제 우아하고 아름다운 네, 탑으로 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삼국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이제 균형적인 것으로 이제 꼽을 수가 있고 현재 이제 충남 부여에 네, 있습니다. 그리고 나번을 보면은 불국사 다보탑인데 이 불국사 다보탑은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만들어진 탑이고 다보열의 사리를 모셔서 세운 탑입니다. 그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10원짜리 앞면에 있는 그 탑이기도 또 하고요. 네, 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라번 통일신라 불국사 다보탑과 통일신라 시대랑 연결된 이 4번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네, 지금 여기 휴대폰으로 이제 사진이 3개가 나와 있고, 가는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 3개 사진을 살펴보면은 우선 이제 금제관식, 그 다음에 몽초토성, 금동대학로가 있습니다. 이 금제관식은 충남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에서 나온 백제 금제왕관 장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몽초토성은 현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그런 토성인데요. 하남 유래성의 남쪽 성지로 추정이 되면서 백제 초기 서울을 수비하는 이제 토성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동대학로를 보면은 이것은 7세기 백제에서 만든 이제 금동 향로로 1993년에 부여하고 능상리 절터 그 목각수로 안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백제가 부여를 부여로 도읍을 옮긴 후에 정치적 안정을 되찾은 7세기 초에 백제인들의 정신 사기와 예술적 역량이 함축되어서 이루어진 이제 그런 백제 공예품의 진수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전 예술품이며 도교와 불교의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세 개는 모두 백제와 관련된 그런 문화유산으로 이 가에도 역시 백제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보기를 살펴보면
1번은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이것은 에밀레 종이라고도 하는데요. 신라 경덕왕이 아버지인 성덕왕의 공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손자 회공황 때 771년에 이제 완성된 종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라와 관련된 유물이고요. 그다음에 2번 서산 용현이 마의 열의 삼존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백제 시대 때의 그런 삼존상으로 그 젊은 미소를 띤 온화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서 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3번 단양적성비는 이제 이거는 신라 시대와 관련된 그 비인데요. 이때 그 신라 시대 이사도를 비롯한 이제 여러 명의 장군들이 그 이제 왕명을 받아서 고구려 지역의 어떤 적성을 공략하고 난 후에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도운 그 적성 출신의 그 가족들과 이제 주변 인물들을 이제 포상하고 적성 지역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세운 집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 시대와 관련된 문화유산이고, 4번 무용총 수렵도입니다. 이것은 고려 시대의 무덤인 무용총에서 이제 발견된 이제 벽화로 이제 보면은 고려인들의 어떤 기계를 엿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고구려 시대와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가에서 다의 불상을 만들어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보면은 다를 보면 가는 석굴암 본존 불상이고 나는 금동영가 칠현명 열의 입상, 다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입니다. 그 석굴암 본존 불상은 네, 이제 많이 알려진 그런 불상인데요. 석굴암 안에 이 본조 불상을 중심으로 보살상, 나한상, 인환상 등이 배치돼서 이제 불교색의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 당시 신라의 건축 기술이나 과학 기술의 높은 수준을 엿볼 수가 있는 불상입니다. 그 다음, 나는, 이거는 이제 6세기 후반 고구려 시대의 어떤 그런 불상으로 이게 자세히 보면 이 불상이 두꺼운 버블을 입어서 몸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이게 그래서 신비하면서도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이 이제 큰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단의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으로 이제 고려 시대 광종 때 만들어진 불상인데 이게 보면은 앞에 뭐 신라 시대랑 좀 많이 비교가 되는데 그 제작 수법이 이제 신라 시대에 비해서는 좀 다소 뒤떨어지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인체의 비례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조형미도 많이 이제 퇴화됐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향토적 특색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큰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나가 고구려라서 이제 첫 번째 오게 되고요. 그다음 가가 두 번째, 다가 세 번째에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승려로 오른 것은 지금 이제 한 승려랑 백성들이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님이 나무아비타불만 열심히 외우면 극락에 갈수 있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저분덕택에 우리 신라에서 불교가 일반 백성에게까지 널리 퍼졌다지 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보면은 그 불교 대중화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불교 대중화 하면은 지금 나무아비타불과 불교 대중화 로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이 이제 원효대사임을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 원효대사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듯이 의상대사랑 함께 당나라로 이제 가던 중에 해골물에 이제 괴물을 마시고 진리는 결국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이제 다시 이제 되돌아왔다는 그런 일화인데요. 네, 이러 이 원효대사는 그 전혀 달라 보이는 모든 사물의 본질은 하나다라는 이제 주장으로 여러 종파를 이제 융합하라고 했던 이제 화쟁 사상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저 지금 1번의 보기 이제 원효가 되어 나와 있는데 이제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보기를 보면은 의천. 의천은 이제 고려 전기 때의 어떤 승려로 그 청태종을 창시하고 이제 교종과 선종을 이제 통합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승려였습니다. 다음 3번 1연은 그 삼국유사를 지었던 고려시대의 승려이고 4번 진우는 고려 후기에 조계종을 그렸던 그런 이제 승려로 이제 수선사 결사운동이 이제 대표적 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5번은 다음 기차에 실려 있는 문화유산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지금 보면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운반 열차라고 돼 있고 뒤에 이제 가나다라 해서 각각 경국대전, 동의보감, 훈민정음, 승정원 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 기록유산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동의보감, 훈민정음, 승정원 일기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 경국대전은 이제 그 조선시대 법전으로 이제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그 세계 기록 유산에는 조선 왕조실록이나 그다음에 즉지심체유자, 그다음에 해인사 팔만대장 경판 및 재경판, 일석록, 조선 왕조일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등이 있습니다. 다음, 6번, 다음 질문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지금 이제 고려만국 전도가 나와 있고, 지금 선생님이 나와서 이 지도의 전례는 조선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고려만국 전도는 그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전래된 최초의 세계 지도인데요.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우선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성리학이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선 초기에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번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전래된 최초의 세계 지도이기 때문에 좀 거리가 먼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는 생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전까지 고려만국 전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상황에 입각해서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는 그런 사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 생각의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3번이 좀 관련 있는 내용이고 4번 우리나라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처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려 시대의 국제 무역항이었던 병란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여기 좀 왼쪽에 보면은
MB에 대해 알려줄게. 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장군총이라는 내용이 있고 광개토는 대왕 룸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고구려 시대라는 것을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장군총은 고구려 초기의 무덤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와 관련된 어떤 그런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1번은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입니다. 이것을 네, 앞에 그 지문에 나온 그런 고구려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번은 이건 신라 천마총에서 출토된 이제 천마도이고 세 번째는 통일신라 시대의 그런 첨성대입니다. 네 번째는 백제시대의 금동태의 향로로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4절기의 하나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날이 되면 파초구스와 대문에 뿌렸다. 그 이유는 파책 붉은색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네, 요게 보면은 지금 파초구를 쑤어서 대문에 뿌린다. 그래서 팥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가지 보기를 보면 단오, 동지, 추석, 한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동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1번 단오는 좀 특징적인 거로는 뭐 씨름이나 그네뛰기를 하는 풍습이 있고 세 번째 추석에는 대표적인 것이 강강수월례를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식에는 차가운 음식을 먹고 성물을 한다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저 정답은 2번 동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이렇습니다. 대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종 때 완성된 조선의 기본 법전이야. 국가 조직과 정치, 경제, 사회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것은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은 조선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가지고 성종 때 완성한 이 경국대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다른 보기를 일단 보겠습니다. 동국통감은 성종 때 서거정 등이 왕명을 받아가지고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삼강횡실 또는 세종 때 진주의 김화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세종대왕이 직제학 설순 등에 매해가지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충신, 효자, 연려 각 35명씩 105명을 뽑아가지고 그 행적을 그림과 함께 기록 가능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강입니다. 삼강. 충신, 효자, 연려. 예. 그 다음, 악화계범은 성종 때, 이 성현이, 성현 등 여러 학자들이 임금의 명예에 의해가지고 편찬한 음악 이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경국대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0번 가 나라를 세운 인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가 나라의 문화유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 문화유산 보기를 보면은 돌사자상이 나왔네요. 돌사자상은 돌사자상과 상경성 그다음에 정옥공주묘 내부 이랬는데 일단 돌사자상은 발해 상경의 절터에서 발견된 고려적 색채가 뚜렷한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경성은 발해 3대 문왕 때 당의 수도인 장안을 본떠 건설한 상경성이 되겠습니다. 발해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동경에서 문왕 때 상경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의 주작대로를 본따 가지고 주작대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시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경성의 대표적인 유물이 발의 석등이 있고 여기에서 온돌의 형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정호공규 묘 내부라 이랬는데 정호공규는 발해 3대 문왕의 넷째 딸입니다. 그리고 이 넷째 딸이 묻힌 정호공규묘는 이 벽돌 무덤 양식이고 천정이 모조림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묘비에 18행의 묘지, 그러니까 묘에 대한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발해의 문화유산이 되어 있습니다. 발해의 문화유산인데 발해를 세운 나라는 그러면은 4번 대조영이 되겠습니다. 대조영. 일본 왕건은 고려를 근거했고 고주몽은 고려를 근거했고 김수로는 가야를 근거했습니다. 자, 그다음 11번을 보겠습니다. 가나다의 문화유산을 만들어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습니다. 자, 가나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분청사기, 나는 청자, 다는 백자 이랬습니다. 자, 시대를 우선 보기 위해서 일단 내용을 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청사기란 것은 가의 분청사기는 14세기 중엽에 등장했습니다. 즉 14세기 중엽이라는 것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청사기는 고려 청자의 기법을 받았지만은 촛불구이를 한 다음 백토를 발라가지고 다시 구워낸 조선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그러니까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도자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청자는 나의 청자는 고려 초기인 10세기경에 송나라 청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작이 시작했는데 12세기에는 고려 독창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고려 청자는 은은한 푸른 빛깔을 띠는 푸른 빛깔, 비색을 띤 상감기법으로도 유명한데 그래서 상감청자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것은 그 뒤에 몽고치하에서는 점차 쇠퇴되다가 그 뒤에 고려 말 조선 초기에 분청사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적인 비결을 가지고 있는 청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백자는 백토로 그릇의 형태를 만든 후에 표면에 투명한 유액을 발라 구워낸 이 자기로서 조선시대 전기 이후 정기간에 걸쳐 가지고 꾸준히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는데 여기는 순백자, 청화백자, 천화백자 등이 유명하고 여기서는 다 관료에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관료에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순서는 고려 초중기의 청자 그 다음에 청자의 나번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분청사기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조선 중기 이후의 백자가 세 번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가상글에서 소개하는 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책을 소개한 한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각 도의 지리를 살펴보는데 반드시 참고해야 할 책이다. 단순한 지리지가 아니며 문학, 역사, 지리, 민속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에 도움이 되어 그 가치가 높다.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독도를 우산도로 표기하고 신라장군 이사부 이야기를 담고 있어 독도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이랬는데 이 책은 조선시대 성종 때 편찬한 관찬집에서 동국여자 여지승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종 때에는 동국여지승남을 승남의 내용 그 수정된 내용을 또더 추가해가지고 신정 동국여지승도 발간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인데 일단 다른 보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담유사란 것은 1860년, 즉 철종 시대죠. 1860년
동학의 창시자 최저우가 1860년에서 1863년 사이 한글로 지운 포교, 동학 포교 가사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경대전과 함께 동학의 기본 경전이 되며, 요거는 최저우가 죽고 난 뒤에 2대 교주 최시영이 1881년에 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담유사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번 대동여지도는 고산자 김정호가 1861년에 제작한 우리나라 대축적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판본이고 축적은 16만 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강행실도는 앞에 9번에서 이야기한 그 세종 때 진주의 김하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세종이 설순도에 매해가지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충신, 열녀, 효자 등각 35명, 즉 105명을 뽑아가지고 그 행적을 그림과 함께 기록 가능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동국여지 성남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들어가겠습니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랬습니다. 가라에 대한 설명. 자, 가라를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수월 가늠도, 나는 몽유도원도, 나는 고사간수도, 라는 인왕제석도가 되겠습니다. 자, 가라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수월 가늠도는 고려 원간섭기인 충선왕 2년인 1310년에 제작된 불화입니다. 이거는 관세음보살이 왼발을 무릎 위에 올린 방가자 자세로 바위에 걸터앉아가지고 선제 동자를 굽어보는 모습의 이 불화인데, 이 고려 불화의 이 백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수월가늠도인데, 자, 이 설명이 담징이 호류 사이에 그린 벽화라고 전해진다. 근데 이건 틀렸죠. 담징이 호류 사이에 그린 벽화는 호류사 금당 벽화가 되겠는데, 금당 벽화는 화재로 소실되고 지금은 모형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다음 나는 몽유도원도가 되겠습니다. 몽유도원도는 조선 초기 안견의 대표적인 산수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평대군이 무릉도원을 방문하는 꿈을 꾸고 그 내용을 안견에게 하게 한 후에 그리게 한 작품이 몽유도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본을 보면은 안견이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표현한 작품이다 하는 요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달을 보겠습니다. 달은 고사관수도입니다. 고사관수도는 조선 초기에 대표적인 문신화가 사대부 화가인 강희안이 그린 산수 인물화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신윤복이 양반의 풍류를 묘사한 풍속화인다. 이거 틀렸죠. 신윤복은 조선 후기에 김홍도와 함께 풍속화의 쌍벽을 이룬 화가입니다. 그래서 김홍도가 서민들의 생활 풍속을 많이 그렸다면은 신윤복은 미인도나 선유도와 같이 서민들 인물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라부분의 라는 인왕제색도는 조선 후기에 문인화가인 정선이 그린 대표적인 증경산수화인데, 자 리을 보겠습니다. 정선이 우리의 고유한 자연을 그린 증경산수화이다. 이 증경산수화란 말이 뭔가 하면은 진짜 경치와 똑같이 그리는 것을 증경산수화라 합니다. 그래서 리을 인왕제색도 4번은 증경산수화 맞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년과 리을인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되겠습니다. 다음 역사서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했습니다. 이 공통점을 자 역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는 삼국유사와 제왕후기가 되겠습니다.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 충렬왕 때인, 그러니까 1281년에 성녀 일원이 편찬한 사서가 되겠습니다.
옥은 이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에서 뭔가 하면은 삼국유사가 유명한 것은 우리의 단군 신화가 수록된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단군 신화에 단군이 환웅부터 환인의 아들 환웅이 무리 삼천을 거두고 내려간 이 이야기가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왕운기는 고려 후기의 문신 이성유가 1287년도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를 시형식으로 지은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단군을 우리 한민족사 정점에 놓고 중국과 분리된 정통 역사를 첫 서술한 이 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기역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다는 기억과 그다음에 우리 민족적 자주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두 가지 다 몽고의 원간섭기에 몽고 침략을 받은 원간섭기에 우리 민족의 자주의식, 우리 민족의 선민사상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은 2번이 되겠고 나머지 자 오답을 보겠습니다. 면의 승략자 유교 사관이 강조됐다. 이것은 고려 말 공민왕 시절에 승략적 유교 사관이 바탕이 돼 가지고 전통과 대의 명분을 중시한 합리적인 사관으로 유교 사관은 대표적인 유교 사관은 이재현의 사라기에서 있습니다. 그다음 고려 전기에 리얼인 고려 전기에 정부 주도로 편찬되고 것은 김부식의 삼국 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는데, 한국의 세시 풍속 행사에 초대합니다. 이랬고, 이것은 한국 민속촌에서, 세시 풍속 내용은 물음 깨기와 달집 태우기, 연날리기, 지불놀이 나오는데, 달집 태우기와 지불놀이가 나오면은 이거는 정월 대보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답은 5번, 정월 대보름, 둥금달에 송을 빛내는데, 나머지 동지나 한식이나 추석과 설은 요 설명되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6번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편지의 밑줄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이랬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든 여정 끝에 일본에 잘 도착했다네. 그리고 풍락전의 연회에 초대받았지. 날은 더웠지만 사신으로 갔으니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품인 단비 가죽옷을 입고 참석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비 가죽옷이라니까 북방에서 온 사신이 되겠죠. 그런데 일본의 시계 아키라 왕자를 본 순간 정말 놀랍다네. 그는 이 더운 날 검은 단비 가죽옷을 무려 8벌이나 겹쳐 입고 연회에 참석한 거야. 상경 용춘부로 돌아가면 담배 가죽 수출하는 늘리자고 건의할 생각인데, 자 여기에서 이 물음에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힘든 여정 끝에 일본에 잘 도착했다. 이것은 일본과 발해가 일본도를 일본의 그사그저 사신도조의 발해가 일본도를 통해 가지고 일본과 사심즈하래 사신을 교환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품이 단비 가죽옷이라 했으니까 이 발해의 대표적 수출품이 단비 가죽옷이 되겠습니다. 쭉 내려와 가지고 상경 용천부로 돌아가면 되는데 상경 용천부가 발해 3대 문왕 때 동경에서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지에서 나타난 우리나라는 발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서 발해의 문화유산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이것은 삼국시대 공통된 금동 불상이 되겠습니다. 삼국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수레 모양 토기는 가야의 토기가 되겠습니다. 가야의 토기. 그 다음에 3번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은 이거는 경남 의령에서 발견된
국내 유일의 고구려 불상이고 연개소문 집권 후 7년 후에 만들어진 이 고구려 불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영광탑은 이것이 발해의 문화유산인데 이 영광탑은 좀 모양이 독특한데 이것은 중국 길림성 장백현에 있는 발해의 5층 탑이 되겠습니다. 즉 누각식으로 평면이 요 방형, 즉 네모진 형이고 안은 요 비어 있습니다. 1층이 탑의 평면이 사각이고 높이는 약간 13m 정도 되고 이거는 당나라 건축 기법과 유사한 면을 보여 가지고 발해하고 당과의 관계가 밀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발해의 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첨성대는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기상화수의 천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 영광탑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17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제가 고려의 불상을 찾아서라고 돼 있고, 그 답사 후 소감에 고려 초에는 개성에 있는 불상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도 인체 비례가 불균형한 거대 불상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제 소감이 써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것으로 보아 고려 시대의 이제 문화유산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관한 건축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석조 미륵보살의 입상은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불상으로 길목에 이제 건립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거기에 1번의 이불병자상은 길림성 혼춘면 파련성 부근에서 이제 발견된 건데, 이 불상은 발해 불상으로서 6세기 후기에서 7세기 초 고구려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병자상 그 신앙에는 법화경 신앙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구려의 영향을 이제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석고란 본존 불상은 통일신라 시대, 신라 중화대 때 불상으로, 석고람은 그 경주에서 가장 가까운 산이었던 토암산 마루에 위치해 있는 걸로, 경덕왕 때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불사라고 하여 석고람을 짓고, 이제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이제 함께 지었습니다. 그래서 석고람 본존 불상을 중심으로 석고람 안에는 보살상, 나한상, 인한상 등이 이제 배치되어 있어 불교 세계의 이상이 나타내고, 본존열의 중심으로 이제 완벽한 통일과 조화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존 불상 역시 균형 잡힌 모습과 사실적 조각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을 갖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서산마의 열의 삼중상은 백제 불상으로, 남조의 영향을 받은 불상으로 백제의 미소라고 잘 알려져 있는 부드러운 자태와 온화한 미소로 포용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석조 본존열의 입상은 불상으로, 별칭은 대리석불 불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입니다.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다음 자료 내용이 수록된 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자 공노비에게 출산 전한달 출산 후 50일의 휴가를 준다. 그 남편에게도 산후 15일의 휴가를 준다.
인사청탁을 한 자는 곤장 백대를 때린 후 유배를 보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경국대전은 육전의 체제로 돼 있는데 이전 형전, 뭐 병전, 공전 이렇게 육전의 체제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형전의 내용을 이제 수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경국대전이 되겠습니다. 1번의 화성성역 을계 같은 경우는 정조 18년 1월부터 정조 20년 8월까지 그 수원 화성 성곽을 축조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으로, 원래는 화성 성곽은 10년 예정을 계획으로 세웠으나 이제 정조가 팔단사에 올라서 축성을 방해하기에 따라서 그 착공 32개월 만에 정조 20년에 이제 화성 성역이 완공이 됩니다. 화성 성역 을계에는 정약용이 제작한 이제 거중기를 사용해서 화성 성역을 만들었다는 이제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악학궤범은 앞에서 나왔듯이 성종 때 성현이 만든 음악 이론서로 이제 궁중음악인 악, 당악, 이제 향악 등 이제 3부로 나누어서 음악의 원리라든가 역사, 악기, 무용 같은 것들을 망라해서 정리하고 있는 음악 이론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칠정상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역법서로서 세종 때 만든 것으로 편전 학사인 이순지와 김담 등이 이제 왕명에 의해서 중국의 역법을 참고해서 조선시대에 맞게 편찬한 역서입니다. 그래서 칠정상은 내편과 외편으로 나눴는데 내편은 원나라의 수시력과 명나라의 그 대통령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외편은 원나라에서 아랍 천문학의 영향을 받아 편찬된 그 회회력을 바탕으로 이제 참고해서 만든 역법서입니다. 그리고 5번의 삼강행실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나왔듯이 세종 13년에 만들어진 걸로 직제학 설순 등이 왕명으로 간행한 윤리서로서 삼강행실도는 일반 백성들에게 이제 윤리를 보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앞면에 그 충신이나 효자, 연료 300여 명을 뽑아서 그들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훈민정음으로 언해를 달아놓아서 백성들이 볼수 있게끔 보기 쉽게끔 이제 만들어 편찬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윤리서로서 참고로 국조오례 같은 경우는 성종 때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국가의 오례를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어놓은 책으로 국조오례 같은 거는 성종 때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 경국대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은 밑줄근 불상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수궁 미술관에서 전시 중이던 불상이 도난당했습니다. 사라진 불상은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연호가 새겨져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구려에서 만들어졌고 연호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 이제 힌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금동연가 7년명 열애입상이 되겠습니다. 이 금동연가 7년명 열애입상은 6세기경 평양에서 만들어진 고구려 불상입니다. 특히 이 불상 광배 뒷면에 총 사행 47자의 글귀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연가 7년, 기민년, 고려국 평양을 뭐 동사 주지승님 경과 그 제자 승려 등이 뭐 함께 만들었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가는 확실치는 않지만 고구려의 독자적 연호로서 추정이 되고 있고 연가 7년은 기민년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안원왕 9년, 53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된 것은 이제 신라 지역이었지만 고구려에서 이것을 만들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1번 이불병자상은 앞서 얘기했듯이 발해의 대표적인 불상이 되겠고요. 3번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삼국시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불상 중에 하나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마도 통일신라 시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가부좌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동으로 만들어서 만든 미륵보살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미륵보살은 미래의 부처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가사유상은 의자에 앉아서 오른발을 왼쪽 다리에 올려놓고 팔꿈치를 무릎 위에 올린 채 생각하는 사람의 현상을 방가사유상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특히 삼국시대에 많이 만들어졌고, 국보 78호랑 제83호 미륵 방가사유상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의 부석사 소조 열애좌상은 통일신라 시대 불상 양식을 이어서 제작된 고려시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영주 부석사에 있고, 특징적으로 나발머리에 육개라고 해서 가운데에 육개가 큼직하고 얼굴이 굉장히 근엄한 분위기를 갖고 있고, 왼쪽 어깨를 덮은 우견 편단을 법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5번 역시 도피안사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은 고려 시대의 불상으로, 강원도 철원군 화계산에 자리 잡은 도피안사라는 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에도 뒷면에 새겨진 백여자의 명문 가운데, 함흥 6년 기후 정월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신라시대 경문학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도피안사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은 신라시대의 불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구려 시대의 불상을 찾는 문제이므로 금동영가 7년명 열애 입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은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조선시대 온실, 서양의 온실보다 170년 앞서라고 되어 있고,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생활과학서인 산가유록에 의하면 독일보다 170여 년 앞서 온실이 제작되었음을 알수 있다. 당시 온실은 기름 먹인 한지를 지붕에 씌워 자연광과 습도를 조절하였고, 온도를 이용하여 온도 조절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전기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였는데, 예를 들면 가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선 초기 과학기술 발달에 대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온실은 세종 때 만들어진 걸로, 상가유록은 1459년경에 어의를 맡았던 전순우가 쓴 요리책이자 농업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온실이 만들어졌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살펴보면, 기역에 개미자, 갑인자 등을 금속 활자가 주조되었다 있습니다. 갬미자는 태종 3년, 1403년에 만들어진 활자이고, 갑인자는 세종 16년, 1434년에 만들어진 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직지와 같은 금속 활자 발명에 이어서 조선에서도 주자소를 설치하고 개미자, 갑인자 같은 금속 활자를 주조하였습니다. 세종 때에는 자판 조립 방법을 창안해서 식자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니은의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한 측우기가 제작되었다. 이거 역시 이제 세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세종 때에는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 온천이라든가 간이를 만들고 시간 측정을 위해서 이제 물시계 작용로 해 만들어서 농업 왜 이제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과학기술 발달로 이제 오른 거는 기역니은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해축소법을 가미한 수원화성이 축조되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그 수원화 리을 사상의학에 기초한 동해 수세부원이 저술되었다. 동해 수세부원은 고종 때 19세기에 이재매가 체질의학서로서 이제 저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